밥은 안 먹고 뭐 세미나에 앉아서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해요? 속았다. 너 다시 나보고 어디 가자고 하면 내가 가는가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바람도 쐴 겸. 이거는 괜찮아요. 바람 쐬러 가자 했는데 세미나 가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가 깨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친근한 사람들한테는 신뢰 자본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네. 꼭그 신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돌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 애터미 사업의 맥을 먼저 잡아야지만 내가 초대가 이루어져요. 내가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애터미가 그냥 제품 파는 일이야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초대가 될까요? 안 되죠. 야, 이런데 왜 와? 한 사람 더 만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애터미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초대를 하시는 게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애터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분은 원데이 세미나가 맞을 것 같아. 이분은 먼저 우리 분당 센터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그 상대방이 알맞는 안성맞춤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러 갈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추리닝 입고 가면 초대가 잘 돼요? 사업 설명이 잘 되나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장도 단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을 입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정하고 나한테 맞는 좀이 직업에 맞는 아니면 좀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주는 그런 옷들로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깔끔한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이제 손톱이라든가 이런 관리, 예. 그리고 피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피부 애터미 사업 한다는데 피부 막 여자들이 피부가 막 엉망진창으로 가면 상대방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야, 니나 먼저 좀 예쁘게 하고 보라.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센 걸로 가지 마세요. 센 걸로 가면 이 전문가의 그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메이크업도 사용해야 돼요. 너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서 가면 저건 또 뭐지? 이제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할게 많네요. 그죠? 예, 메이크업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과도한 액세서리도 사실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돼요. 너무 많이 치렁치렁치렁치렁 너무 많이 달고 다니면 어때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의 호감도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액세서리.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도 끼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과도한. 네.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를 할때 대부분 언제 초대가 좀잘 이루어졌나요? 지금 경험상? 나 혼자 갈 때? 아니면 스폰서랑 함께 갈 때? 언제가 초대가 잘 되나요? 스폰서랑 함께 갈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후원 받고 마지막에 스폰서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초대를 하죠. 네. 초대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호일러 법칙에 보면 ABC에서 우리가 B 역할, 브릿지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사실 그 B 역할이 우리 스폰서 역할보다도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애 엄마예요. 애 셋이에요. 그리고 뭐 시어머님도 모셔요. 막 그랬는데 이제 초대를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요? 얘는 바빠. 시간이 안 돼. 오늘도 억지로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 초대를 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 기회를 꼭 안겨주고 싶어서 초대를 하는 건데 내가 절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 후원을 받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다음의 그 약속, 시스템 초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만남의 약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한꺼번에 초대를 해서 딱 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아직 그 단계 아니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을 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과 초대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초대만 초대가 아니라 다음에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마지막에는 꼭 초대로 다음 만남의 약속으로 클로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지인 컨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콜드 컨택이 있죠.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인. 지인 컨택에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 제품을 먼저 써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안 써보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가 사업하니까 네 거 좋다 하겠지.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얼굴 딱 보면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얘기해라. 네 얘기 다 한 다음에 나 다음에 너 안 볼 거야.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제품을 써보게 하고 정말 효과 빠른 제품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우리 효과 빠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로 쓰고 알 수 있는 것들. 네, 치약 칫솔 아니면 뭐 폼클렌징 뭐 이런 것들은 좀 빠른 거잖아요. 쓰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거라도 꼭 써보게 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초대를 하면 초대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품을 써보시고 제품 좋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와서 초대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좋다고 하니까 막 사업적으로 막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큰일 났다. 얘한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고 제품을 써봐. 그리고는 애터미 사업을 알아본다 하기 전에는 제품을 알아봐. 또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써봐. 정말 네가 돈을 안 벌더라도 이 제품 쓸만하면 그때 알아봐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의 여유를 주면서 초대를 하는 것이 훨씬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은 우리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초대가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사실 상대방이 그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 너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데 왜 애터미를 하게 됐어? 왜 다단계 하게 됐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의 그 비전을 그냥 애터미는 이렇게 좋은 회사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그 지인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뭐 친구거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어보면 공감이 생기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선택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이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하는 줄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막 알려주잖아. 그리고 막 주문 받아오잖아요. 어떤 때는 모를 때 주문 더 잘 받아와요. 맞죠? 아무런 선입견이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사람 도와주는, 우리 조카 도와주는 거야. 그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 지인한테는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를 정말 그 간절한 이유를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초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개처,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혜란 총장님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10명 만나서 몇 명 초대가 될까요? 그죠? 근데 100명을 만나면 당연히 그 중에서 몇 명은 초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초대가 없어요. 이런 분. 제가 물어보면요.
몇명 그러면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원수를 딱 들어보면요. 초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한 명, 두 명 초대되신 분들 물어보면요. 20명, 30명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정말 더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어떻게 하냐고요? 명단 작성을 하면 꾸준히 돼요. 그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콜드 컨택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가서 만나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당신을 믿고 그 시스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라. 예,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초대를 하는데도 그냥 사실 아까 그 우리 지인분들 있잖아요. 좀 정중하게 초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콜드 컨택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정중하게 한다 하기보다는 좀 간단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말을 너무 많이 장황하게 막 이렇게 펼쳐놓지 말고. 그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살짝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너무 깊게 한다 하기보다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초대를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서 사업 설명이 막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안 간다니까 이러고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런 거야. 이러면서 설명이 또 장황해지거든요. 초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금물이에요. 그분이 초대를 거절했을 때는 몰라서 거절한 것도 있고 알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냥 가기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한번 했는데 안 돼, 괜찮아. 언제까지 초대하면 돼요?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답은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체험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후기가 있는 분들, 예, 피드백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초대를 하면 조금 쉽게 초대가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오실 때까지 초대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제품 너무 좋은데 사업 안 하겠다고 막 딱 잡아뛰는 사람도 있죠. 맞죠? 저 사람은 사업 안 한대요. 근데 제품은 꾸준히 쓰겠대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초대하세요. 왜냐하면 초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사업자로 만들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에 온다고 해서 다 사업자 됐어요?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많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시스템에 와서 들어보신 분들은 오토 소비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장소에 와서 제품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분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에 와서 들으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예전에 왜 이런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들리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 사. 누구 이름으로 살까요? 다 아시죠? 예.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스템에 내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냐인 거예요. 사실 그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 어디서 와요? 내가 제품 애용을 하고 시스템에서 들어야지만 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생기겠죠. 근데 한 번 듣고 막 확신 막 생겨요? 안 생기죠. 예. 네. 그리고 제품 한 가지 썼는데 너무 좋아. 나 헤어모임 하나로 나는 그냥 확신 얻었어. 이런 분들도 아마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내가 다 써보고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써서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알렸더니 그 사람도 좋대. 저기 알렸더니 저 사람도 좋대.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나도 사실 다 그렇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제품을 이렇게 많이 써보니까 다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욕먹지 않겠구나. 그리고 제품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욕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은 이 시스템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등등 이런 세미나에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파트너 생기면 내가 갈게.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신기하죠?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내 파트너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애터미 사업 하는데 처음에 막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엄청 많이 막 나오고 거기가 아주 그냥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세미나인데 왜 돈 버는 이야기 안 하고 거기서 왜 계속 사람을 가르치지?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인문학 강의만 이런 것만 하지? 제가 뭐 애터미가 사실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처음인데 이런 데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왔는데 매번마다 오면 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아주 소중하고 애터미라는 이런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에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있어? 라는 그 감동이 계속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또 2030 이런 우리 영리더스 클럽이라든가 이제 본사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활동을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되게 큰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가 애터미를 정말 선택 잘했구나. 애터미 회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네. 영리더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네.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자주 가야 된다? 네, 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 본사로 네.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눈으로 내가 누군가한테서 제 말 들어서 이게 확신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봐서 내 체험으로 몸소 느끼셔야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확신을 얻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 애용도 열심히. 그리고 시스템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플러그인 돼 있고 그리고는 명단 작성을 잘해야지만 이 초대들이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점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혹시 나는 초대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나 이런 적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제가 다 해답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초대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초대해야 돼? 뭐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하면요. 살짝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그래요? 좀 쉬우니까 아니면 좀 편하니까 이 사람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말을 안 들어요. 그쵸?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명단 속에 보면 정말 이 사람 하면 정말 잘할 건데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한두 명씩 있죠? 네. 이 사람 하면 정말 잘하겠는데 근데 내가 얘기를 못 꺼내겠어. 초대하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제품을 얘기하면 분명히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애터미에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계속 제품을 써보게 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 제품 얘기하면 그냥 달아날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중에. 그러면 사업을 먼저 얘기하셔도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예. 네. 사업 얘기 먼저 하셔도 돼요. 사업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보상 플랜도 쫙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이지만 제품을 써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제품을 쓰면서 제품의 확신을 얻어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가 않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애터미를 그만둬도 뭘 해요? 소비자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정말 아주 큰 거고 생명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 혼자 하기 힘들다. 괜찮아요. 스폰서 있잖아요. 이럴 때 스폰서 안 써먹으면 언제 써요? 그래서 그런 명단 들고 발발발 뜰지 말고 뜰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맥들은 빨리빨리 스폰서 후원을 받아서 정말 빠른 초대를 하시고 우리말로 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뜰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던지세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냥 던지세요. 와서 이 사업 비전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는 그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운 인맥들도 빨리빨리 겉에 가세요. 제가 이런 초대를 안 해가지고 세미나장에서 녹을 만나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는 인맥인데 내가 발발 뜰고 얘기를 안 했더니 저기서 사업하고 있구나. 그 이모와 조카가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다른 라인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지난주에 누군가한테 가입했대요. 그래서 한 발 늦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그 명단을 작성하고 빨리빨리 누군가를 생각 안 나면 빨리 핸드폰 막 보면서 명단 작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업데이트. 예. 네. 없으세요? 생각하는 시간 드렸는데 없으세요? 아, 제 얘기만 들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얼마 되셨어요? 이제는 한 7, 8개월 됐어요. 아, 이제 7, 8개월이에요? 그럼 계속 꾸준히 하세요. 저 이제 됐어요. 이제 하다가서 이제 초대를 해요. 네네. 얼마처럼 그래서 안 와요. 근데 네. 그분이 이게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을 오늘 하루 안 하면 이제 그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겠는지 좀 도움받고 싶습니다. 네네. 아, 앉으세요. 네. 혹시 이분한테 꾸준히 매주마다 한 번씩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네. 매주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분은 개척해서 나오신 분 맞죠? 네. 개척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분하고 평소에 만났을 때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으셨어요? 그분하고 네네네. 그분이 쉬는 날이 언제예요? 쉬는 날 공휴일 날. 일요일요? 네네. 그러면 일요일 오후로 초대하시면. 근데 그렇게 초대해봤는데 일요일은 또 자기가 뭐 그런 게
네. 그러면 그분을 초대하실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냥 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꿈을 터치할 필요가 있어요. 꿈 터치. 네. 내가 지금 이 미장원 오늘 하루 문 닫으면 오늘 수입이 없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치 크기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터치를 해야지만 그래 내 꿈이 생각났어. 내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럼 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 매주마다 하루 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터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꿈을 터치하고 이분이 간절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 아메이전 했대요. 네. 자꾸 말 시킨다고요? 우리는 말 안 시킨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고 정말 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 은근히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가기 싫은 이유가 말 시킨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스피치 시킨다고 그러셨어요? 네. 스피치 시키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나 절대 말 안 시켜야 돼. 근데 너 그 대신 입 꼭 다물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안심시켜주면 조금 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꿈을 터치하니까 좀 효과적이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애기 엄마였어요. 애기가 어리니까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관념 속에는 나는 24시간 동안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집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꿈을 터치를 딱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이 시스템에 나오도록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꿈을 터치를 하면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어린이집이 이렇게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든 올 수 있게끔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꿈 터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초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초대를 하고 일단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가 평소에 사실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신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중국은 위챗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위챗에 우리가 모멘트를 이렇게 올리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애터미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품만 올려요. 제품만.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애터미 제품 파는 사업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활동하는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아니면 내가 시스템 참석하고 우리 팀워크로 이루어진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역시 사람 사진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계속 제품 사진만 올려. 근데 나 사업하면 저쪽 친구하고 할 거야. 제가 왜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계속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 뒤로부터 제가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걸 다 올려요.
근데 그게요, 알게 모르게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찍, 내가 현장에서 원내 세미나 참석하고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는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너 사업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제는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기 때문에, 그쵸? 다 너무 알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골라서 가는 거예요. 내 스폰서를 골라서 다녀요. 그런데 이 스폰서는 저기 시스템 참석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같이 사업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다 애터미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평소부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뢰 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이 이 초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초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석세스 세미나장에서 나의 초대 그리고 우리 파트너의 그 인원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말고사라든가 이런 시험 같은 그런 거거든요. 결과지예요. 결과지. 그래서 많이 초대를 하시고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오토 소비자는 되니까 초대를 많이 하시면서 빨리 로얄클럽 갑시다. 네. 이상입니다.